있습니다. 네, 문자 손님 역시 빅스가 강하지 않겠습니까? 케이팝 리그의 뱀파이어 카운터니 자리 잡았거든요. 컨셉도 50년대 대단히 많죠. 그렇죠. 전자적으로 약하지만 이번 앨범으로 상당 무장을 했다. 아, 이제 속도를 넣을 때가 됐다. 아,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인피니트가 아니라 승부는 예측 불가 아니겠습니까? 지난 경기에서부터 트로피를 차지하고 기세를 등 이 선수들 전력부터 예사롭지 않겠죠? 엠카 통산 전적 12전 10승 2패 이번에도 골문수기만 신경쓰면 트리플 크라운 어렵지 않아요? 예측 불가 경기 종목이 흐릴 때 누가 어떻게 되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. 인피니트의 무기를 다시 재결해 킬판리그 후반전 마지막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간만 믿고 다른 길을 살아.